출혈과 상처 처치. 출혈이란 혈관의 손상이 일어나 혈액이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손상 부위에 따라 동맥 출혈, 정맥 출혈, 모세혈관 출혈로 나누어집니다. 정맥 출혈과 모세혈관 출혈은 출혈 시 가벼운 압박을 짧은 시간에 가하면 자연스럽게 지혈되나 동맥 출혈은 지혈하기가 어렵습니다. 출혈이 심하면 지혈을 하고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키며 안정을 취하도록 눕힙니다. 지혈이 늦어질 경우 직접 압박과 함께 혈관 압박을 같이 해줍니다. 두꺼운 젖은 거즈나 깨끗한 헝겊을 상처 위에 대고 직접 눌러서 붕대로 단단히 감아줍니다. 헝겊이 없다면 주변에 대체할 곳을 찾아 상처에 댈 부분을 간이 소독한 후 직접 압박합니다. 손상된 곳과 심장 사이에서 뼈를 가까이 지나는 곳의 동맥을 압박함으로써 혈류를 늦춰 출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곳을 지압점이라고 합니다. 혈관 압박은 직접 압박과 동시에 실시합니다. 병균의 침입을 막아 감염을 예방합니다. 상처를 손이나 깨끗하지 않은 헝겊으로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엉키어 뭉친 핏덩어리를 억지로 떼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에 흙이나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는 깨끗한 물로 씻어줍니다. 소독된 거즈를 상처에 대고 드레싱을 합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습니다. 골절 처치의 기본, 휴식, 얼음 찜질, 압박 고정, 올리기, 뼈가 부러지거나 삐었을 경우, 목과 머리에 손상을 입었거나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에 주변이 찢어지고 뼈가 보이는 경우, 손상을 입은 부위 이하의 피부색이 새파랗게 변할 경우에는 응급상황이므로 신속하게 먼저 대처합니다. 서둘러 도움을 요청하거나 통증이 있는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위에 딱딱한 물체로 고정하여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만약 출혈이 있다면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압박하여 지혈시킵니다. 스카프, 로프, 배낭, 등산복, 나무, 신문지, 잡지, 담요, 베개 등 주변에 있는 물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골절된 뼈보다 크고 넓은 것으로 사용합니다. 쇼크란 순간적인 혈액순환의 감퇴로 인하여 우리 몸의 전 기능이 부진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료, 출혈이 심하거나 골절 등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목이 마르다고 해도 절대 물을 주면 안 됩니다. 보온, 쇼크가 발생하면 체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요 등을 덮어주어 체온을 유지시켜줍니다. 머리에 부상이 없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하여 하체를 20에서 30cm 높여줍니다.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거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회복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회복 자세는 부상자를 약 90도 각도로 옆으로 눕히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토사물이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환자를 위해 약간의 음료를 제공하고 보온을 유지하도록 합니다.